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안녕하세요, 허경영 신인님. 신인님의 강연을 오래 듣다 보면 너무 다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에도 면역이 생기는 건지 적응을 한 것인지 투여량을 늘리듯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강한 발언을 해주시기를 원할 때도 생깁니다. 신인님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신데 신인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관점에 따라 신인님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서 이것이 백궁을 향해 가는 길에서 벗어가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 때문이거나 가테스트의 일환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인님의 말씀을 영원히 감사하며 겸손히 받아들이고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완급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꿔봐. 그러면 이게 오서야, 오서. 이거는 글자를 공부하는 거야. 그잖아. 그죠? 대학은 뭐예요? 대학은 뭐 같아? 덕을 배우는 자리. 어? 이거는 논어는 뭘 하는 것 같아? 논어는 뭐 같아요? 어? 도를 배우는 책이야. 이, 뭐, 우리 오서 오경 있잖아. 그럼 오서만 가지고 보자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오서를 사서삼경을 배우려면 소학을 떼야 되는 거야. 글자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글자를 배운 다음에 사서에 들어가는 거야. 이 사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사서를 배우려면 소학을 떼야 돼. 아, 초등학교도 안 놓은 놈이 중학교 갈 수 있나? 그래 안 그래? 그건 뭐예요? 글자를 배워야 돼. 글자를 아는 책. 뭐 그 다음에 대학은 덕을 배우는 거야. 대학. 그 다음에는 도를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맹자는 말하는 걸 배우는 거야. 맹자를 읽지 않은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뭐 당대변인이다 뭐든 말을 하는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논리 정연한 거. 응? 이 사람은 아주 명언지서라고 그래. 이거는 발걸 명자. 명언지서를 할 수 있으려면 맹자를 해야 뭐 세상을 볼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을, 성과 심을 분리해요. 성선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성선설. 그지? 심은 이거야. 입심지서야. 여기는 말을 따지는 거고 여기는 심을 따지는 데야. 중용은.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버리면 옳고 그런 것이 중간이 돼버려. 여기까지는 음양에 들어가. 음과 양에 옳다 그러다 이분법에 들어가지만 중용에 들어가면 아유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전부 메타버서네. 뭐 이거 이놈도 옳소 저놈도 옳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항상 중간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 좌도 보고 우도 보고 이런 중도 입장이 있는 거야. 그런데 서양 사람은 그게 있나? 없어. 흑백 논리야. Yes 아니면 No 이거야. 그래 그래. 너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나와. 근데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닌 사람은 말하기 곤란해. 그래 안 그래? 어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이 진짜야. 맞아 맞아.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아직 내가 뭘 부족해서 그걸 뭐 사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한다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맞아 맞아. 그냥 여자한테 사랑합니다. 이거는 뭐 여자를 많이 다뤄봤나, 여자를 많이 꼬셔봤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당신 나를 사랑해 보니까, 그것은 내가 앞으로 두고두고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건데, 과연 말을 앞세워도 될지 모르겠다고.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 맞아, 맞아. 이게 중용이란 말이야, 중용. 중용에 들어가면 흑백에서 벗어나는 거야. 덕이고 도고 은이고 이런 문이고 학문이고 다 벗어나서 여기 들어가야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여. 가지고 놀아. 이거 중용. 아 그래 안 그래? 예. 그 여자가 물을 때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여기는 아 yes no 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아 내 말 이해가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 경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예절을 배워야 되고 자기 스스로 그동안 뭐 했어? 그죠? 해가지고 분별력을 키워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단계적으로. 알겠죠? 어 그러니까 오서 오경이야.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오경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경전마다 추구하는 바가 달려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레벨이 정해져 있어. 학문 레벨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워야 돼? 뭐 이런 걸 도를 덕이나 도나 은이나 심해 이런 경지에 여러분은 가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체계적인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행식 명육적 수혜치 유생노가 12연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니까 거기에서 나를 평가해요. 신인을 감히 신인이 학자보다도 학자 위에 있는 자야. 맞아 맞아. 대학자. 내가 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학자의 대우를 받아야 돼. 맞아 맞아. 여러분이 나를 신인이 아니라도 천지대도인이 여기 있어 있는 거야. 내가 아까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은 이런 책을 사서 보면 돼. 공부해. 맞아 맞아. 공부 안 한 자가 남을 평가한다니까. 공부한 자는 중용을 두려워하는 거야. 어떻게 감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냐. 당신을 그 정도 키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키운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감히 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그건 평가해야 된다. 아 맞아 맞아? 어, 이제 식은 방식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응? 핏덩이를 이만큼 키워난 남의 집 딸을 내가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가 사랑하니 안 하니 이런 말 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자세야. 중용을 배운 자의 자세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응? 오케이. 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 경영.